공사 지수의 확장. 자, 지수가 확장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제까지는 이제 지수가 그 자연수일 때만 봤지. 근데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0 또는 음의 정수인 지수의 정의. 이제 자연수가 아니라 확장을 시켜서 0 또는 음의 정수인 것도 이제 보자 이거지. 그러면은 A가 0이 아니고 N이 정수일 때 A의 0제곱은 1이다. 0제곱, 그러니까 지수가 0이더라면 1이 되는 거 1.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 그러니까 부모로 들어가지, 부모. 그 다음에 유리수인 지수죠. 쉽게 말하면 이제 분수.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M하고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A의 m분의 n제곱은 m제곱군 A n제곱. 그러니까 지수가 n분의 n. 그러면 분모가 거듭 제곱근이 되는 거고, 분자가 거듭 제곱이 돼. 이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 n제곱근 a. 그러니까 여기 1이 있는 거지, 1. 가로 3번. 지수가 실수일 때의 지수 법칙. 근데 사실 이제 지수가 실수일 때랑 이제 뭐 자연수일 때랑 뭐 차이가 없는데, 아무튼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이고 X, Y가 지수일 때 AX제곱, AY제곱은 AX 플러스 Y제곱. 똑같지? 이거 뭐 자연수일 때랑. 그 다음에 A의 X제곱 나누기 AY제곱은 A의 X 빼기 Y. 그래서 X 빼기 Y를 해가지고 만약에 음수가 나온다? 그럼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그치? 만약에 0이 되면은 X 빼기 Y를 해서 0이 되면 1이 되는 거지, 1. 땡그릇 3번. AX제곱을 Y제곱하면은 A의 X 곱하기 Y제곱. 그다음에 ABX제곱은 AX제곱, BX제곱. B분의 AX제곱은 분모 X제곱, 분자 X제곱. 단피는 0이 아니다. 참고, 실수 지수의 정의. 무리수 루트2는 1.414213536에 대하여 1, 1.4, 1.414, 1.4141과 같이 루트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유리수를 지수로 갖는 수. 자, 2의 1제곱, 2의 1.4제곱, 2의 1.41제곱, 2의 1.414는 어떤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 수를 루트 2의 제곱이라 정의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수일 때도, 이게 성립한다 이거야. 무리수일 때도. 무리수일 때도, 그러니까 지수가 무리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그렇게만 이제 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문제 보자. 14번 다음 값을 구하라. 가로열 마이너스 5의 0제곱. 자, 0제곱은 뭐다? 1이다. 1. 1. 답 1번 1이 되는 거고. 가로 2번. 3의 마이너스 2제곱. 자, 지수에 음수가 들어갔네. 지수에 음수가 들어갔으면은 자, 분모로 내려가서 3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지. 3의 제곱분의 1. 답이 얼마냐? 9분의 1. 9분의 1 된다. 가로 3번. 그래서 한번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제곱. 자, 지수에 음수가 들어갔다. 지수에 음수. 그럼 어떻게 한다? 하냐면은 분모로 내려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3에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지. 답이 얼마냐? 답에서 9분의 1. 네, 가로 4번. 가로 4번. 5분의 2에 마이너스 3제곱. 음수지, 음수. 그럼 이제 분모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5분의 2분의 3제곱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분모 분자를 바꿔. 5분의 2잖아. 그러니까 2분의 5의 3제곱이라고 쓰면 돼. 2분의 5의 3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되냐? 2의 3제곱분의 5니까 8분의 5의 3제곱. 125. 8분의 125다. 다음 15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해라. 단 a는 0이 아니다. 가로 1번. a 세제곱 곱하기 a 네제곱 나누기 a 9제곱.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는 지수 법칙 그대로 쓰면 되지. 지수의 확장을 배웠으니까 3에다가 곱하기 4제곱 나누기 9제곱이니까 3 더하기 4 빼기 9제곱이라고. 그러니까 A의 몇 제곱이냐? A의 마이너스 2제곱. 아, 그러니까 이게 저기 지수가 음수 나왔지? 그러면 이건 우리 어떻게 쓸수 있다? 분모로 내려간다. 분모에서 A 제곱분의 1. 이게 답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가로 2번.
a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a 세제곱 2제곱. 이거 뭐부터 해야 되냐, 이거. 이거지, 이거. 소가로. 소가로.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그럼 a의 몇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가 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그럼 요건 이제 지수 법칙이네. 밑이 이제 a로 통일됐으니까 마이너스 2 빼기 6이라고. 그럼 뭐가 돼? a의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우리 지수는 이렇게, 지수는 자연수로 써야 돼. 자연수.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쓸수 있냐? a의 8제곱분의 1. 여기 답이다. 다음, 가로 3번. a-4제곱의 제곱, a-5제곱, 마이너스 3제곱, 나누기 a-5제곱. 이거 일단 소괄호부터 풀어야지, 소괄호. 소괄호. 그러면은, 자, a의 마이너스 4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8제곱. 곱하기, 얘는 a의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3니까 15제곱. 나누기. 이건 똑같이 a 마이너스 5제곱 쓰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밑이 a로 통일됐으니까 지수 법칙 쓰면 되지. a. 그러니까 마이너스 8, 그다음에 더하기 15, 빼기 마이너스 5. 이거 지수 법칙. 그러면 이제 빼기 마이너스 5는 더하기로 고치면 플러스가 되지. 그러면은 이게 a가 뭐가 되냐, 이거. a의 12제곱? 답이 a 12제곱이다. 가로 4번. 가로 4번은 일단 이거 그 분자. 아, 분자. 일단 분모는 우리가 계산이 되지, 분모. 분모는 a의 지수 법칙. 그러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3제곱. 두개 더하니까 지수 법칙. 분자. 분자. 이거는 이제 곱하지? 곱하면은 a의 마이너스 5 곱하기 10, 마이너스 10제곱이 되는 거고, 곱하기, 얘는 a의 2 곱하기 50. 어? 그럼 뭐야? a의 0제곱이지. 아, 1이네, 1. 1. a의 0제곱 되잖아. 1. 자, 그럼 이제, 이거 너무 길게 했다. 자, 지수는 언제나 자연수로 써줘야 돼, 자연수.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또 이렇게 되네, 이거. a의 마이너스 3제곱분의 1은, 그러면 이건 a 3제곱 되는 거지. 이건 다시 분자로 가는 거지, 분자. 답이 a 3제곱이다. 좀 쉬었다 하자.